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께 문안 또 드립니다. 안녕하셨죠? 잘 주무셨어요? Well, let's begin.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퍼부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질 목사님 책을 매일매일 이렇게 한지 벌써 14일째 되네요.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방질 목사님의 영성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은 3월 10일 그분이 말하는 무가 본분의 복음 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지만 우리도 뭔가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무가 본분 복음 14장에는 이제 기독교의 절대성 그래서 뭐 절대성과 상대주의 그죠?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방지일 목사님은 그 글을 간단하게 썼지만 그 뒤에 배경에 흐르고 있는 철학은 굉장히 실존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식론도 가르치고 형이상학도 가르치고 하는 입장에서 목사님의 신앙과 철학은 어떤 이론적 머리로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실존적 삶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당신의 책조차도 The Christian Life 그렇죠? 성도의 생활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뭐 믿음 성도의 뭐 신학 성도의 뭐 이게 아니라 성도의 Life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에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프린시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걸 전체 종합 세트로 봐도 어떤 이론적으로 카르 바르트가 이랬고 틸릭이 이랬고 뭐뭐 이게 아니에요. 이분 자기의 철학도 키르케가르드가 이랬고 플레이토는 저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이게 아니라 실존적이라는 거죠. 어떤 면으로 소렌 키르케가르드가 그랬거든요. 소렌 키르케가르드가 실존주의를 시작을 했지만 누군가 당신 실존주의야 그러면 막 반대했을 거예요. 왜? 그는 실존주의적 삶을 산 것뿐이지. 그게 진짜 실존주의죠. 무슨 뭐 이거를 뭐 머리 전쟁, 이론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Cognitive theory가 아닌 선포적인 진리, 생활적인 진리. 이걸 당신 뭐 믿는 게 틀리느냐 맞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살으셨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가 본분의 복음을 기독교의 절대성에 딱 접목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얘기해 주시냐. 오늘 강의에서는, 오늘 이 챕터에서는 세 번째가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읽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구원은 이 한 길만으로 주신 것이 한 말씀이다. 이 주신 구원은 절대적이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사람이 찾는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죄 아래에 있는 만큼 하나님과는 절열되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separate this. 근데 이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다른 종교와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뭐야? 상대주의가 뭐예요? 우리는 뭐 얘기하죠. 제가 19살 됐을 때, 야, 벌써 40년 됐네요. 제 조교랑 딜이 붙어가지고 싸운 게. 제가 철학도로서 첫 번째 페이퍼, 닥터 파이어브랜트라는 교수가 아이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하도 조지길래 아 열받아가지고 19살 때 첫 번째 페이퍼 15장인가 쓴 것 같아요.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의 부활, 이런 페이퍼를 썼더니 그 조교가, 여자 조교가 B+를 가지고 붙었어. 이게 B+ 페이퍼냐 씨,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조교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절대주의를 주장하냐, 우리 교수님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아니 20주 동안 모든 것은 상대주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상대주의? Relativism? 그래서 Are you absolutely sure about your relativism? 당신의 상대주의는 절대적이야? 당신이 진정으로 상대주의를 믿는다면 나의 절대주의도 용납을 해야지. 왜? 상대주의의 premises가 뭐예요? 상대주의라는 거죠.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면 나의 absolutism도 용납을 해야 네가 진정한 absolute relativism이지. 너는 부분적 relativism이야. 너는 부분적. 네가 원하는 주관적 상대주의야. 그러면 안 되지. 객관적 상대주의가 돼야지. 라고 붙은 적이 있어요. 40년이 지난 오늘도 저는 제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왜? 맞기 때문에. 왜? 그때 벌써 제가 intuitively 안 거예요. 아, 이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 인식론을 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이냐 저것이니까. 상대주의야? Absolutism. 둘 개밖에 choice가 없는 거야. 두 개를 품을 수가 없는 거야. 품어. 괜찮아. 그럼 paradox를 안고 가는 게 삶이야. 라는 실존주의적 사상이 빠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철학 얘기를 하면 또 아, 그만하세요, 복잡해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 사람으로는 다시 할 도리가 없다.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속죄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만 읽어도, 로마서는 안 읽는 말씀만 참 묵상해도 구원에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만 가스피라고 그러죠. 저도 제 성경에는 언제나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만 가스피인데 지금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우리에게 그 계속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무가 본분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문제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I am good enough.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지옥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아,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를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이, 나는 내가 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끼질 않는데. 그죠?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다음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죄인으로 죽었어. 십자가를 100번을 줘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다음에 구원, 아, 부활. 그 부활한 예수님이 그냥 땅에서 버리고 또 레바이처럼 살다가 했으면 끝이야. 아니지.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딱 어센해가지고 어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Deity of Christ. 그래서 하나님이었던 예수가 옷을, 디에티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으로 와서 있다가 30년 얼마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따가 어떻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죠? 우리를 승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Glor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분의 무가 본분 복음은 네 가지지만 그 네 가지를 고트로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단계의 신앙생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간단 명랑합니까? 근데 그 전체 패키지가 아 그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 아 좋네. 우리 불교는 이래. 우리 힌두교는 이래. 아 우리 저 문선명은 이래. 아 우리 박옥수는 이래. 하라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부인하는 모든 다른 것은 그냥 상대주의적 종교에 불과하고 이 유일신, 유일복음, only way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절대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다. 다른 신이 또 있을 수가 없다. 그만이 신이시니까. 그만이 신이시기에 절대자며 창조주이시다. 절대자가 아니면 창조주일 수가 없다. 그와 비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그를 믿는 것이다. 불교에서 제가 뭐 지금 불교 학생들 다 가르치고 있고 제 철학도 학생 중에는 저기 중으로 뭐 10년 이상 생활한 애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야 불교 너희들이 하나님 있어? 그럼 아 불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인데 왜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불교에서 창조론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창조주냐? 아니 부처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창조를 하겠어요? 간단해요. 예. 우리 개신교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믿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슬럼 아 뭐 어쩌고 알라가 몰라 알라 몰라 네가 알라를 알아? 모르죠 나는 알라를 왜 알아? 그렇죠? 근데 알라가 창조주냐? 아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힌두? 브라만? 그 포스가 창조주냐 말이에요. 그냥 포스예요. 그럼 뭐가 창조주냐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게 뭐냐 말이에요.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 길도 있는 법하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으나 그의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있을 듯 혹은 있을까 하는 추리를 주신 절대 구원에 비긴다면 안 될 것이다. 속담과 같이 어떻게도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에?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그렇죠? 아이, 가봐. 저 큰 길 따라 쭉쭉 가면 가다 보면 서울이야. 왜? 뭐 샛길로 오건 잡길로 오건 뭐 어떻게 해서 오건 그냥 쭉 가다 보면 북쪽으로 가다 보면 서울이야. 왜? 모든 길은 서울로 가니까. 이제 구원을 그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신학적으로 제가 그 옥스퍼드 있을 때 유니언에서 최고 간다는 베트남 신학자가 있어요. 또 아, 그 사람 이름 아직도 기억을 해요. 피터 팬이야. 그 팬, 팸이라는 게 베트남 얘기, 베트남 라스트네임이에요. 팸. 닥터 팸이를 제가 닥터 팸인데 또 이 친구는 장난처럼 이름을 피터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피터 팸이에요. 피터 팬인데 피터 팸이라는 교수가 한참 옥스퍼드에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수님 아니 당신이 얘기하는 구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부처 불교 길도 뭐 불교의 산이 있고 그 불교의 산을 오르다 보면 불교가 얘기하는 극락 구원에 이를 것이고 뭐 개신교, 캐톨릭교 이 사람은 구원론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모든 길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은 그 철학도가 할 수 있는 얘기지 개신교 신학교의 아이 교수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나한테 좀 우리들한테 그 불교의 스님을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마라. 그는 그들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혔어. 그건 유니버셜리즘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프로그레시브 앞서가는 뭐
개방적이 이게 아니에요. 그건 개방적인 건 liberal과 이걸 떠나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방진 목사님이 얘기하는 절대적.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종교관 신앙관은 크게 금물이다. 아무 교를 믿어도 바로 믿으면 되는 줄로 아는 신앙은 모독이다. 신앙의 모독이다. 흔히 믿어야 어떠하건 사람만 되면 된다고 하는 말도 흔히 틀린다. 믿는 사람 되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고도 한다. 응? 그래요? 아, 저도 지금 엄청나게 만나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아유 예수 믿는 거 장로들, 아유 집사들, 아유 그 개독교 사람들, 아 짜증나. 아, 사람이 먼저 되라.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 돼야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 안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말 막말로 개성이 개 같은 성격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justified 해서 지금 sanctified 되는 과정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논하지 마세요. 왜? glorified 되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인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가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무가 본분.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이제 재림을 믿는 그 과정에서 뭐 개 같은 성격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뭐 좀 바람도 피고 뭐 이혼도 하고 뭐 개 떼지고 뭐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어떻게 승화. 어느 날 뱅!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영화. 크, 영화. glorified body. 제 몸매가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금식하고 뭐 또 기도하고 뭐 살 빼려고 노력해서 야, 좀 식스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 이게 금식하는 게 영적인 것 때문에 하는지 식스팩을 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 또 뭐 영적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일주일에 3일씩 하고 뭐 열심히 agonize 그렇죠? 노력해요. 그러나 딱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으면 내가 딱 주님을 뵐 때 벌써 glorified and body 그렇죠? 멋진 몸으로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탁 가면 주님이 faithful and good servant 들어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사람이 그렇게 죄인으로 떨어진 거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어 오신 것이 기독교다 하고 하시면서 우리는 다 무덤에 회칠한 존재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와, 그는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 말이죠. 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보면 창세기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조화기, 죄가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로는 와 이것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내가 만든 창조 내가 저기 크리처지만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들 보니까 이거 다 죄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노아 때는 싹 쓸어버렸을까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욥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 누가 깨끗한 것인가? 누가 낼 수 있으리냐? 어떻게 너희에게 나아가겠느냐? 이렇게 되냐? 계속 14장 말씀으로 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죠? 레위기 17장 9절 말씀.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다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절대적인 기독교만이 절대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인이죠. 우리는 뭐 상대적 죄인이에요. 저는 죄에 비하면
괜찮아요. 아니 저는 제가 뭐 살을 냈어요. 뭐 누굴 죽였어요. 내가 뭐 했어요. 나는 상대적으로 뭐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대주의적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볼 때, absolute 하나님이 홀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홀리가 뭐죠? 갑자기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절대 absolute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be perfect. 그 절대적 잣대를 딱 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 절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그리스도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ecumenical 할때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저는 ecumenical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머슬림과 힌두교와 그죠? 불교와 만나가지고 당연히 대화해야죠.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faith라는, 종교라는 거를 가지고 서로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샬롬, 피스를 이루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피스 메이킹을 해야죠. 그죠? 아, 우리가 십자군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상한 절대주의적, 이상한 익스트림한 절대주의자들 때문에. 에큐메니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같이 연합. 예, 또 방지일 목사님이 WCC 뭐 에큐메니컴 했다고 또 적대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개신교 리더가 그러면 가서 캐톨릭 죽여라 그래요? 야, 들어오는 이슬람 애들 다 죽여버려. 그래요? 걔들 집안 몰수하고 잡 주지 말고 막 학대하고 핍박해서 굶어 죽여. 아니 그렇게 할수 있냔 말이야. 없죠, 그거는. 그럼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뭐예요? 힌두교건, 머슬림교건, 절대로 소셜 자스티스, 그죠? 학대하지 말고 불법하지 말고 그들에게 잡을 주고, 그죠? 보살피고, 그죠? 가난하면 배부르게 하고. 그러면 예수교가 시작됐을 때, 아니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팔아서 교인들하고만 나눠 먹었을까요? 아니죠. 거기 있는 모든 이단들,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다른 종교들, 거기 있는 주다이저들, 거기 있는 그 뭐야 힙그 주이시들하고 그 자기네를 핍박하는 죽이겠다는 사람들조차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창대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야?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뭐예요? 지금 말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WCC, World Council of Church, World Council of Church인가 뭔가 거기 있는 모임에 참석했다고 뭐 난리를 부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이단화하면 안 되죠. 그건 좀 무식함의 극치란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에큐메니컬 뭐 신학적 동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서로 죽이지 말자는 건데, 믿음 때문에 서로 우리가 서로를 해치지 말고 같이 합의하여서. 그러나 복음은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죠? 캐톨릭 신부님과 친하고 여기 있는 아니 지금 내 학생들이 중들인데 스님들하고 만나서 죽이겠다고 그래요. 저 입장은 뭐예요? 우리가 탁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스님이나 내가 만난 신부님이 딱 인격 대 인격에 만나고, 나의 확고한 신앙,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리고 나의 인격,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여기서 딱 스님과 신부님과 개신교 목사가 만났을 때, 누가 제일 멋있어야 되겠어요? 개신교 목사가 멋있어야죠. 그죠? 신부님이건 스님이건, 아, 정말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참 멋진 분이다 라는 이미지를 줘야 그분에게 전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게 무슨 신학적 싸움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칼을 뽑아서 죽여? 말싸움은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잃을 수는 잃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교의 절대성을 가지고야 참된 복리를 얻을 수 있을 뿐, 기독교의 절대성은 절대자가 주신 거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비교가 가능하나 기독교는 비교가 안 된다, 그들과. 할렐루야. 유일의 구주가 계신 거로 절대적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신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거로 절대적이다. 그렇죠. 모든 길이 아니야. 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 죄를 완전히 해결한 거로 절대적이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이 아닙니다. 실존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오늘 되도록 도와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퍼부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또 봬요. 바이.